야노 하야부사 14볼트 하야부사 이거 20 오죽했으면은 여기 보면은 24볼트 모드가 있어요. 아, 완전 배터리 쪽에 그게 좀 뭐랄까 암페어라든지 흐름이 커런트가 별로 좋지 않으면은 뭐 네, 36볼트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. 제가 오토바이 크랭킹을 엑시브 그러니까 정확히 TL이죠. TL1000 엔진에다가 크랭킹할 때 힘이 부족해. 스즈키 오토바이들, 구형 오토바이들이 단점이 좀 있습니다. 보면은 그게 배터리가 오죽했으면 이런 게 있겠어요. 어디야노 하야부사 14볼트 하야부사 이거 20 오죽했으면은 여기 보면은 24볼트 모드가 있어요. 근데 릴레이 없이도 20 그냥 스타트 모터로만 흐르는 전기를 스타트 버튼만 눌렀을 때 그 스타트 모터로만 24볼트 흘려서 보낼 수 있는 모드가 요거거든요. 듀얼 배터리 컨피규레이션이라고 적혀있죠. 배터리를 하나는 정상적으로 연결하고 세컨드 배터리를 원래는 요 스타터 릴레이에서 나왔는 요 이제 그 뭐냐 이거 이 까만 선이 원래 스타트로 스타트 모터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배터리를 하나 더 물린 거예요. 직렬 연결로 되게끔. 그렇게 하면은 평소에는 여기 전기가 안 흐르다가 여기에 전기가 탁 흐른 순간 이 배터리에 12V하고 12V 합쳐져서 24V로 스타트 모터를 빠르게 크랭킹 해주는데 대신에 쓸 수는 있는데 이 세컨더리 배터리 충전이 안 돼요.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릴레이 작업을 해가지고 회로를 이제 구성을 해서 각각의 배터리가 이제 충전할 때 쇼트키 다이오드 있죠. 그 다이오드를 연결해주고 회로를 구성을 안 해주면은 이게 12V 단독으로 이렇게 고립을 안 시켜줬으면 24V가 돼가지고 오토바이 내부에 있는 모든 전기장치들이 타버리거든요. 그래서 뭐 구형 부사들이 열간 시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. 열간 시동 크랭킹 할 때 주유소 이제 열 받아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잘 타다가 기름 넣으러 주유소 갔다가 주유소 가가지고 이제 스타트 버튼 누르는데 끼익 한단 말이에요. 그런 거 정말 많거든요. 구형 스즈키 하야부사뿐만 아니라 GSX, R750, R1000, 뭐 R1100, 어? 뭐 할아버지 그 유냉가 R750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안 돼. 예, 뭐 그래서 항상 캐죠 스즈키들은. 옛날 스즈키들, 화성 스즈키들은 전기 쪽 레귤레이터 무조건 배선 점검한다고.